버려진 탄광이에요. 버려진 탄광 안에서 요분들이 지금 요게 탄광의 선로고요. 그리고 요 공간들은 지금 자연이랑 탄광을 보면은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위에 산이 있고 그 밑으로 들어간 구석에 이제 굴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And make a flexible design. So my design here is these boxes. 이 작품 자체는 처음에 창작 작품이었는데 글쓸 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그 작가랑 같이 앉아가지고 그 공간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 조금씩 바꾸면서 했고 이제 디자인의 주된 소재는 그 박스였죠. 이거는 뭔가요? 지금 등장하지 않은 게 베이비밖에 없는데. 아, 열쇠고리처럼도, 열쇠 그 역시 그 키워. 문고리처럼도 보여서 이게 섀도우로 처리된 거로 봐서는 이걸 통해서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 하드한 자극이어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견뎌내는 어떤 슬픔. And you literally go through the floor and you arrive in another room. And in that room is a teenage boy with a phone saying, get out of my room.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내가 혼자 어디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면서 여러분 영화처럼 갑자기 벽은 그대로 있는데 바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혼자 푹 내려가서 도착을 딱 해서 보면 거기 어떠한 10대 아이의 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아이가 막 게임을 하고 있다가 날 쳐다보면서 너 누구냐고 내 빨리 내 방에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그런 시츄에이션 자체가 오디언스한테 던져지는 지금 구조를 설명을 했는데 대위의 공간은 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넓고 크고 높고 그리고 물의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보이책이 사는 공간, 척박한 공간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바닥 구조, 뭔가 이 철근과 이런 것들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척박한 구조를 설명을 했고, 네, 처음에 일단 여기 입구에 도착을 하면 세 사람이 배우 세 명이 서 있어요. 네, 보이첵과 마리와 군악대장인데 이세 사람이 이 문 3개가 있는데 문을 나누는 그벽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에 서서 단 위에 서서. 미션을 줄 겁니다. 당신은 보이첵입니다. 마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와 한 사람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큐브에 이제 이런 이제 얇은 천들, 빨래 같은 천들이 이제 So this idea for the set was done in two different shows. I did Wojciech twice.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이 시작은 했지만 보이책을 두번 했는데 그동안 아이디어는 똑같은 아이디어죠. 물론 그런데 이제 공연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했을 뿐이고 그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똑같은 걸로 두 번의 쇼를 하셨고요. So this is the second time we did it. And this is the captain. 캡틴이 들어오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그 사건들을 관객이 여러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겪게 하는 것이었죠. One good thing of having 10 enormous 열 spaces 개의 거대한 is that the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의 좋은 점은 관객을 다 망명을 신청하려는 난민으로 캐스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랑스 상게트에서 망명 신청자들이 수용소에서 빨래를 해서 너는 그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의 태풍과 또두 번의 조난을 겪은 이후에 그 여정의 남은 공간들은 완전 암흑으로 처리했습니다. 어떤 공연의 배경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은 개발될 준비도 되어 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난처해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도 있죠.